약간만 더. 여기도 약간만 더. 당겨보면? 그렇죠. 여기도 약간 더. 그러니까 이쪽만 더 까고, 여기 좀 더 까고. 네. 네, 여기도 약간만요. 약간만 더. 여기가 짠 그렇죠. 느낌이 있기 약간, 때문에 그런 거예요? 그렇죠. 그 포티 발랐을 때 잘 떨어지지 말라고. 통째로 다 같이 하는 거예요? 밑에 있는 전체를. 그럼 잘 보이시죠? 예? 잘 보이시죠? 뭐가요? 그 가시는데. 가시는데가 잘 보인다는 거. 샌딩하는 부분. 예. 빛 안 비춰도 잘 보이시죠? 빛을요? 예, 잘 보여요. 예. 여기도 좀, 여기 타고 있네. 약간만 더. 예. 잘 보이시죠? 운전 헤맨들하게 해야지, 차를. 바디를 계속 자 우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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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라주고 쭉 돼요. 이해가시나요? 어차피 갈아낼 거죠? 네, 그죠? 네, 그러니까 걸로. 자, 이 정도? 포티는 얇게 바르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모자르면은 다시 샌딩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포티 작업하면 되지. 두껍게 바르면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. 이 정도. 위에도 괜찮으면 좋겠는데. 자, 그러면은 400g을 주시고요. 자, 이거를 네 조각을 내죠. 그죠? 400g 한 다음에 600g까지 갈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을 뿌려야 되니까. 그러니까 예, 처음엔 모르고 벤츠 비쌀 줄 알고 안 가고 아버지 살라고 갔다가 BMW 구경 좀 해보자 했는데 자, BMW 여기 써 있는 거 말고 안 써 있는 걸로 네. 아무튼 뭐 벤츠 갔다 오셨냐고 묻더라고요 BMW에서 뭐 그거 안 갔는데 자 그러다 보면 자기들보다 뭐 옥순장님이 그래야 가본 거죠 근데 6,900이요?
갔길래 그 가게 끊는데 할인 들어가고 들어가고 해서 분무기 좀 좋지. 자, 얘는 힘을 너무 주지 말고. 네. 좀 물을 살짝 한번 뿌리고 그다음에 여기도 혹시나 돌멩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 테두리는 서서히 진해져야 돼요. 여기 가리지 말고 서서히 진해져야 되고 여기는 맨들맨들하게 맞추면 되겠죠. 그리고 이면은 이렇게 되고 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. 서서히 됐다는 말은 여기 좀 불같고 아니 여기 맞아갖고 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. 여기에 서서히 높아지면은 모르잖아요, 당연히. 그러니까 여기가 서서히 진해지면은 여긴 옅을 거 아니에요, 얇을 거 아니에요. 네. 여긴 서서히 두꺼워지는 거고, 네. 그러면 단을 못 느끼는 거죠. 네. 그럼 힘을 빼고, 이렇게 천천히. 가볍게. 이렇게 살짝. 물은 이 정도만 해주면 돼요. 이렇게 하다가 퍽퍽해지면 살짝. 400으로 다 맞추는 게 아니라 결국엔 피백 한다고 했잖아요. 네. 힘든 부분만 400으로 좀. 턱 많이 집어넣어야 됩니다. 네. 그렇죠. 그리고 여기 다 벗겨내는 거 아니에요. 이쪽으로 마무리 해줄 거기 때문에. 그냥 작업은 안 되겠죠. 이건 이건 수작업을 해야 돼. 그러면 막 그게 육체의 사람들은 아니, 처음에만 센다기 하고, 미세하게 잡을 땐 다 손으로 다 잡아야 돼요. 그러면 다. 그럼 그게 기계로 못해. 굉장히 많이 그러지만, 살 부분. 제가 400번 힘든 부분만 해드릴게요. 600번 해드릴게요. 너무 힘 주면 안 돼요. 공급을 크게 안 주면 갈수록 얇아질수록 가늘어질수록 힘 양을 줄여야 돼. 그게 아니라 힘 안 빼 저 주지 않고 해도 얇게 발랐기 때문에 네. 잘 갈린다고. 네. 그러니까 세밀하게 가려면 힘을 좀 빼야죠. 자, 이 정도면은. 언제까지 밀어야 될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? 경험 아니에요? 모를 거 아니에요? 만져보면 되죠. 아, 만져보면 되죠. 최소한 만져보면 되죠. 거의 턱이 안 느껴지죠? 네. 그래도 이제 600으로 마무리 한다 이거죠. 제가 이제 흔든 것만 좀 해보는 거예요. 네. 이 정도면 하고 됐고. 아, 이 정도 끝이에요? 그렇죠? 600. 아, 벌써 결국에 600으로 마무리 할 거니까. 간단하죠? 백방도 마찬가지로 네 조각을 합니다. 한 번에 버려야 되나? 아니요. 어, 사고. 아, 자, 사고는 버리죠. 이거 보면 얼마 된다. 결국에는 네. 뭐 여섯 종류든 일곱 종류든 네. 천방까지 가야 된다. 바로 시작하는 것부터 그쵸, 순서대로 해서 천방을 가야 된다. 지금 네 개 지금 두 개 320번부터 했으니까 320, 400, 600, 1000 그죠? 네. 결국엔 천방 스케치만 남아있는 소리예요. 그렇죠. 네. 여기 안 쓰겠습니다. 이걸로 그래서 힘 빼고 타이밍 한번 해보세요. 쫙 빼고, 그렇죠. 그만하시지. 더 힘 빼고. 그래서 다 됐나 안 됐나는 내가 만져보는 거예요. 이제 퍼티 치라고 샌딩을 했잖아요. 네. 결국에는 플라스터팬까지 플라스터팬은 600방까지 한 다음에 뿌려도 돼요. 그러니까 플라스터팬을 뿌리고 또 샌딩을 할 건데 그때는 마지막 천방으로 마무리 샌딩을 하는 거예요. 천방만 네. 마지막으로 해서 그 사이 하나를 그렇죠. 한 개를 주는 것만 맞고
집이 어디세요? 약간 좀 붙여놓을까? 아, 여기세요? 네. 자, 그래서. 이제. 이거는 그냥 여기다 쓰는 거고, 소비자분들은 편하게 캔에 들어갔어요. 신나요? 이거는 신나 같은 계열인데, 완전 신나는 아니고, 얘 역할은 오염물질하고 유분기를 제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클린 작업을 하는 곳은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. 손 기름이 묻기 때문에. 그러니까 기름이 묻으면은 페인트가 안 먹어요. 자, 이거. 그 다음에 커버링을 하는데, 여기서 이제 요령이 있어요. 뭐냐면, 자, 여기 뭐가 있어요? 예를 들어서, 비닐을 커버링 해가지고 비닐을 이쪽 방향으로 네. 얘 지금 칠할 곳에 반대 방향으로 바로 해버리면 이 종이 테이프만큼의 턱이 생겨요. 뭐냐면은 이 종이 테이프가 있죠. 이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이 두께만큼 턱이 생긴다고요. 페인트를 여기다 뿌리면 그러면 턱이 생기면 또 턱 잡아야 되잖아요. 그죠? 샌딩 해야 되니까. 그러면은 조금 더 편하게 할 건 뭐냐면 역 커버링이라는 게 있어요. 역커버링이 뭐냐면은 비닐우 자체가 내가 뿌릴 곳에 가는 거예요. 자, 양갑이냐? 여기 뿌릴 거잖아요 지금. 네. 그러니까 이 정도 해서 자 이렇게 갔어요. 이거는 이제 프라서페를 뿌리기 위한 커버링이에요. 네. 이렇게 하고 얘를 살짝 그냥 들어요. 네. 그래서 살짝 이렇게 해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테퍼 좀 떨어지죠. 이게 여기 날려가지고 턱이 확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. 이래서 역커버링을 하는 거예요. 플러스에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. 이제 요런 게 요령이에요. 다른 거 없고. 요만큼을 접어야 돼요. 접착제가 요만 정도. 이따 뿌려보면 알아요. 20%, 이따가 뿌려보면 왜 그런지 있잖아요. 몰라서. 예, 느낌이 틀리니까. 얘하고 경계면 어느 정도 띄워야 될지는 어떻게 판단할지. 살짝 뭐 한 1cm? 1cm. 네. 그래서 이거 살짝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줄 수 있어요? 이쪽에요? 살짝만 하면 되죠. 살짝만 하면 되겠고요. 살짝만 밑에 파고 그리고 너무 탁 대기지 말고 살짝 됐어요? 붙이세요. 괜찮아요? 붙이세요. 괜찮아요. 붙이세요. 어차피 샌딩 들어갑니다. 자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뒤에다가 도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. 네. 이거는 제대로 커버링 안 해도 돼요. 대략적으로만 하면 돼요. 그리고 자 이제 프라서페 있잖아요. 프라서페. 네. 얘가 뭐냐면은 프라이머하고 서페이서를 합쳐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차를 도장을 하기 전에 차가 나올 때 프라이머, 서페이서 뿌리고 페인트 뿌리고 그 다음에 투명 뿌리고 이렇게 나온다고요. 근데 한 방향에 뿌리게. 역할은 페인트와의 접착력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약간의 뿌려놓으면 살얼음성이 있어요. 살얼음 이렇게 살짝 부풀어오른다 생각할게요. 네. 그러니까 미세한 스크래치를 살짝 감춰주는 것까지 있어요. 네, 두 가지. 안쪽 면을 붙여준 거예요? 바깥쪽 면을 붙여준 거예요? 뿌리면은 그 안쪽에. 안쪽. 그럼 풀기 힘들어야 돼요, 얘는. 아하.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그냥 뿌리면은 먼지처럼 날아가 버려요. 풀기 힘들어요. 풀기 힘든 다음에, 자, 얘는 우선 밖에 나오면 풀어요. 햇빛이 물총처럼 날아갈 수 있으니까.
그리고 이제 자 보세요. 페인트는 무조건 거리는 노즐과 얘 거리는 10에서 12cm밖에 안 돼요. 네. 요 정도예요. 네. 엄청 가깝죠. 네. 근데 다만 이동 속도만 틀린 거예요. 네, 페인트에 따라서 이 프라서페는 한 이 정도 이동하면 돼요. 이 정도 네? 속도가. 근데 페인트는 페인트도 한 이 정도. 네? 근데 투명은 이렇게 천천히. 거리는 똑같은데. 네. 자, 아, 잠깐, 투명은 어떤 거였죠? 광 내는 거. 아까, 아, 마지막에. 자, 여기다 뿌리는데, 여기 전체적으로 네모칸을 다 뿌리는 게 아니라, 네. 얘 정도만 뿌릴 거예요, 이렇게. 그래서, 한 이 정도 하고, 네. 자, 여기, 살짝 이렇게 하고, 쉬었다가. 또 쉬었다가 뿌리는 거예요. 그래서 회색을 만드면 돼요. 회색? 네, 완벽하게. 아, 쉬어보구나. 자, 얘는 이 정도 뿌리고 왜 쉬냐면은, 네. 얘도 이제 희석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날라가야 돼. 희석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럼 날라가야 되는데 두껍게 바르면 얘를 뚫고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? 그죠? 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쉬었다가 또 뿌려주고. 그렇죠. 지금 여름에 덥기 때문에 한 1, 2분 간격으로 이렇게 살짝 해주시면 돼요. 두 번째 사장님 한번 해보세요. 네. 자, 이제 샌딩을 할 건데요. 첨방에 됐잖아요. 네. 마무리 샌딩이 있죠? 자, 해서, 뭐 제가 샌딩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넘어오시면 안 돼요. 네. 자, 얘도 힘 주지 말고, 얘 더 잘 갈려요. 빨간 거 타고 있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네. 손 거의 안 죽는 거죠. 이 테두리 부분은 서서히 진행해 줘야겠죠, 마찬가지로. 네. 많이 안 뿌리죠. 그냥 살짝 뭐 딱딱하면 윤활 정도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. 자, 살짝 힘 뺀 데도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. 이 정도면 없어요. 이런 느낌, 이제 아시겠죠? 이런 느낌. 한때. 태블릿이네. 나 저쪽에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.
사랑. 이럴 때는 다 붙이고. 그리고 이제 친구 말자는 기회. 그렇지. 그리고 이제 제가 투명을 칠할 거 아니에요. 이 부분도. 그 칠할 부위에는 살짝 스케치를 주면 돼요. 아, 천으로? 살짝. 네. 주변을. 네, 살짝만. 많은 부위를 하시네요. 원래 상징적인데 녹음할 수가 없습니다. 와, 근데 녹음 보여. 와, 이거 좋아요. 투명을 여기 다 뿌려야 돼요. 투명을. 브랜딩만 여기 잡아야 돼요. 방법 없어요. 한 판 다 하실래요, 그러면? 아니, 그러지. 이게 싫으시면 한 판 하셔야 돼요. 아니야, 싫은 건 아니고. 생각했네요. 주변만 딱 하고 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. 딱 보이잖아요, 경계가. 아... 네, 그거 잡을 수가 없습니다. 자... 클린 작업하고 눈 다 빼놨잖아요. 네. 이제 페인트 뿌릴 거예요. 네. 페인트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흔들어야 돼요. 싸주고. 예. 자, 여기 칠할 때는 예. 오버해서 이쪽 엄청나게 오버해서 칠하시면 안 돼요. 여기면 우선 이 색깔하고 비슷하게 맞는다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서 자, 거리는 10에 15cm가 있죠. 예. 이만큼이에요.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몇 번에 걸쳐서 색깔을 잡는 거예요. 그렇죠. 오버하면 안 돼요. 그럼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. 투명은 자 보세요. 뿌렸을 때 간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이렇게 네. 반씩 네. 그리고 10에서 12cm 거리는 네. 천천히 투명만 천천히 네. 그리고 얘가 이렇게 이쪽 안 할 거잖아요. 네. 노즐을 너무 이렇게 확 날리면 다 날리잖아요. 그죠? 네. 네. 실리콘인데 네? 방금은 실리콘이네. 실리콘은 아니죠? 했잖아요. 보면 경계가 보이죠? 네, 그렇죠? 네, 만지면 안 되고요. 이쪽도 경계가 보일 거예요. 네. 그리고 이제 한 3분, 4분 쉬었다가 다시 한번 뿌릴 거예요. 다시 한 번. 두 번에 걸쳐서. 오케이. 이렇게 천천히 안 하면 이런 광이 안 나요. 투명은. 절대로 안 나요. 날리면. 네. 나머지는 날려도 되고, 투명만. 자, 이쪽 이제 브랜딩 처리합니다. 자, 여기 라인이잖아요. 그죠? 네. 스피드 빨리 그러면은 자 보세요. 경계 있나요? 없어졌네. 없어졌죠. 예. 싹 없어졌네. 제가 브랜딩한 마법이라고 했잖아요. 사실 이 뭐예요? 브랜딩 신나. 아닌데? 브랜딩 신나.